체중을 보는 방식, 그리고 또 뭐를 보는 방식? 몸매를? 몸매 만들기? 네? 그래서 몸매 유지, 몸매 만들기를 보는 방식은 방식 단수 복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체중과 몸매 유지, 예? 예, 건강, 게링 인 쉐이프, 몸매 속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몸매 갖추는 거, 예? 자, 이런 보는 방식은 하나의 예시다. 아유, 이게 뭐냐. 웨어리예요? 기대치가? 아이씨, 이걸 왜, 오픈을 왜 붙이는 거야? 기대치가 현실, 여기 현실 나와야 될것 같은데, 현실. 리얼리티. 아, 접촉. 그래서 현실과 접촉한다, 안 한다? 그쵸. 접촉하지 않다는 어떤 경우의 예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왔다 하면 뭐 써요? 왔다 하면은? 완전 써요? 불완전 써요? where 다음에 완전 쓰죠?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완전이죠, 완전. 왜냐하면 여러분, 기대들은, 현실과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out of touch.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그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완전해, 불완전해. 그쵸, 완전이니까 where 써야죠. 그래서 뭐뭐 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예시다 이거죠. 대표적인 예시.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그리고 and 무슨 구조? 예, is와 병렬이죠. 예, is 써야겠죠. 자, 이어진다. 뭐로 이어진다? 그쵸. 성급함 할까요? 성급함? 예, 그리고 이어진다. 성급함으로. 불 있네? 뭐 이런 말 없잖아. 아무튼 성급함으로 이어진다. 즉, 이 성급함이야말로, 그쵸? 이 성급함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이유들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어떤 이유야? 95%나 많은 식이요법이 뭐하는 이유? 실패. 다이어트가 주어져? 이런 부분을 나타낸 말은 실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 다이어트가 주어예요. 그래서 실패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웬만해서 95%의 다이어트는 다 실패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식 투자도 95% 실패한다고 하던데, 다 뭐든지 다 95%는 실패하네요. 그 뭐만 살아남아요? 5%만 성공하는 이유는 인내에서네요. 인내해서. 그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뭐 한다? 실패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우리는 레드 뭐 해진다? 그쵸, 이끌려진다죠. 이끌려진다. 이거는 여러분 리드 투가 아니라 수동태 다음에 투부 정사 뭐뭐 하도록 이끌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좀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와 뭐라 그래요? 개돼지라 그러잖아요, 개돼지들. 네? 예, 이끌려지는 거죠, 강아지처럼. 뭐 하도록 믿도록. 그쵸? 믿도록 이끌려진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변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믿게끔 우리를 끌고 가요. 뭐에서? 뭐를 통해서? 다양한? 그쵸, 댓글, 미디어, 네이버 같은 미디어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끔 이끌려진다. That, 뭐라는 것을? 몸무게를 dropping, 뭐예요? 떨어뜨리는 것은, 그쵸, 체중 감량하는 것. 것으로 끝나면 무슨 지금? 예, 무언가 can be done. 뭐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요. 그쵸. 끝내줄 수 있도록. quickly. 어떻게? 그쵸. 재빠르게 끝내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해요. 3개월 속성.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쵸? 총몇 명에서도 아무튼. 네. 그래서 재빨리 끝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믿도록 우리는 이끌려진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그쵸. 효과적으로. 여러분 효과적으로라는 말 자체가, 성과가 뭐한 거예요? 그쵸, 높은 거죠. 시간과, 노력, 대비. 그쵸?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뭐만 한다면, 노력만 한다면, enough 뒤에 쓰죠? 자, 현실은 보여준다. 아니, 미안해. 아, 뭔 소리야. 써요. 그, 리얼리티 쇼인 뭐는? 프로그램 이름이죠? 네, 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 경연자들은 일주일 만에 10에서 20파운드를 감량해 내는데, 이 쇼는 뭐 하더라? 그쵸, 이 쇼는 보여주더라. 은연중으로 암시하더라, 이거죠. 에? 뭐라는 것을 암시해요? 나돈니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but also, also 생략됐죠? 그래서 뭐할 뿐만 아니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뭐하다고? 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여기에서 뭐 급격한 뭐 이런 거 놔야 되는데. rapid reduce인가? 아, 급격한 결과인가 보다. result 아닐까? 예. 써요. 급격한 결과물. 급격한 성과들. 그쵸.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 보잖아요. 그 가수들, 뭐. 아, 뭐지? 슈스케? 아, 슈스케 너무 오래됐나?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떡상이 가능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자, 우리는 찾는다. 뭐를, 뭐 찾아요? 이게 맞는데, 정답. 써요. 최신의 페즈가 뭐랬지? 일시적 유행. 근데 여기서 어떤 유행을 가리켜요? 다이어트 유행이죠. 유행 다이어트, 유행되는, 요즘은 뭐가 유행하냐? 그 다이어트예요, 그거? 네, 아무튼 그 다이어트를 검색한다 이거죠. 인터넷에 검색해 본다 이거죠. 뭐 사과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리고 drone. 이거 아까 이거 똑같죠, 이거. 아, 아까 뭐 있었지? be red 이거 있죠. be red. 우리는 뭐 해진다? 이끌려 진다. 우리는 뭐 해진다? 끌려 진다 이거죠. 끌려가 진다 이거죠. drone은 그리다가 아니라 끌려가 진다죠. 그다음에 아까는 뭐뭐 하도록인데 여기는 제품으로. 그쵸. 제품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과 제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제품이 주장되어 주장해요? 예, 제품이 주장합니다. 그럼 글씨부터 있으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걔가 뭐 해주겠다고? 우리의 허리선을 뭐 해주겠다고? 다듬어? 그쵸. 주겠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에 끌린다 이거죠. 끌려진다. 자, 며칠 만에? 30일, 그쵸, 이하 만에 우리 선을, 허리 라인을 줄여주겠다고 주장하는 제품으로 우리는 끌려지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여러분, 검색하면은 거의 몇 프로예요? 검색하면은, 검색 안할 때보다 한 10배는 더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뭐 하는 순간? 검색하는 순간. 자, 그러나, time to time, time after time의 뜻이 뭐예요? 써요.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자, 때때로. 자,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 자신이 with more weight 뭐하게 된걸 훨씬 더 많은 체중을 갖게 된 것을 발견한다 이거죠. 얘가 우리 자신이 갖게 됐어요. 뭐하는 시도에 여러 번의 식이요법을 하려는 시도 뒤에, 그쵸? 내가 다이어트 시도를 하고 난 뒤에 봤더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체중이 있더라 이거죠. 뭐 해야 돼? 그쵸, 빼야 할. 그쵸?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폭식을 하더라 이거죠. 자, 비록 써야 될것 같아요. 비록. 그쵸, 비록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자, 뭐로 가는? 써요. into에다 붙였고, into가 변화 결과죠? 그럼 뭐로 이어지느냐? 체중? 그쵸, 감소와 건강한 생활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써요. go into도 뭐뭐로 이어지는 해도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쵸.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뭐 그런 요인들은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그거? 운동, 그쵸. 뭐, 야채, 뭐 이런 것들. 이해가요? 인내,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 누가?
사람들이 투부정사 앞에 투 쓰죠? 뭐하기? accept, 뭐하기? 그쵸?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건 절대 못 받아들여요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다 이거죠. 뭐 인내를 왜 이렇게 길게 썼냐? 자, 시간이 걸리다가 영어로 뭐죠? takes time이죠. 그 다음에 진정한 change 같아요. real change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아,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습관 변화죠? 습관 변화는 뭐가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필요하다. takes에다 붙였고, 걸린다란 뜻도 있고요. 필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둘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내죠, 인내. 자, 그러면 왜 시간이 필요하냐? 일단 여러분 기존에 있던 나쁜 습관을 뭐하기 위한. 그쵸? 나쁜 습관을 깨 부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한 어떤 새로운 시간을 뭐할? form. 그쵸? 만들기 위한,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 이거죠. 그쵸? 안 좋은 습관 깨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는데,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형성하는 시간까지도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두 배는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의 에너미가 뭐죠? 자, 이게 뭐라고요? 예, 성급함과, 비현실적인 뭐다?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는 누가 만들어주더라? 그쵸, 미디어에서, 광고에서 만들어주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예, 인플루언서도 똑같아요. 그 자식들도 다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최근의 심리적 연구는 밝혀왔다. 대학 학생들이 몇 초간의 영상을 보더라도, 그쵸, 교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그쵸,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2초만 보더라도, 이 학생들이 뭐할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교수와 함께 전 학기 수업을 뭐 하는, 보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 교수를 뭐 하게 될지, 그쵸, 좋아하게 될지의 어떤 여부를. 그래서 그 교수 몇 프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 이 교수는, 애들이 한10% 정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은 한90% 이상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영상 2초 정도 본 애들은 눈치채겠네요?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할지. 댓글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학기가 뭐할 때쯤에? 끝날 때쯤에. 자, 뭐죠? 예,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 뭐를, 2초짜리 영상, 클립에다 붙였고, 클립이 영상이에요. 교수가 아니죠. 여기까지 끝났죠? 뭐는, 목적 앞에 뭐 쓰더라? 아, 그쵸. 영상을 본 학생은 예시죠? 한 마리는 뭐다? 뭐 예시죠. 자, 그래서 얘는 뭐 한다? says, 말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2초짜리 영상을 본 애는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 하더라? 그 수업을 듣는 전체 학생의 마음까지도 똑같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2초가 중요하네요. 자, 이와 같은 진술은 얘가 했던 이런 말들이 뭐 되었다? 그리고 난뒤 녹음이 되었다 이거죠. 얘가 한 진술이 녹음되었다. 자,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쯤에, 이거 녹음시켜 놓은 다음에,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 교수와 실제로 수업을, have taken, 뭐 했던 애들? 그쵸. 완료했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익명으로, 녹음하더라 이거죠. 녹음 좀 해주세요 해서 녹음한 거죠? 그래서 좋아하셨는지, 수업 들을 동안에 교수가 좋았는지, 싫었는지 녹음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뭐한 거? Accuracy가 뭐예요? 그쵸? 정확도로 정확하게 써요. With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부사로 해석하죠. 정확하게.
자네 이것 좀 하게. 예, 놀랍게도, 아무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 2초짜리 영상을 목적 앞에 뭐 쓴다고요? ing, 그쵸. 보았던, those. those가 뭐야? 여기에서 뭐예요? 그쵸. 학생들은 다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뭐 써야 돼? 그쵸. 예측하더라, 이거죠. 복수동사 써야죠. 전 학기가 어떻게 뭐 할지, 무엇을 느낄지를 예측하더라 이거죠. 예, 무엇을 뒤에 불안전하니까 왔어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느낄지 예측하더라 학기 말에. 자, 이것은 사운드 다음에 뭐 써요? 형용사 쓰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나 it's true 사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2초만으로 그 교수를 학생들이 뭐 할지 좋아할지 싫어할지 2초 영상만으로도 싹 가능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명주동 가장 큰, 큰 실수들 중에 하나는 에? 바로 여기에서 중요하듯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플러스 나야 돼, 마이너스 나야 돼.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남긴 거야, 나쁜? 그쵸, poor죠. 그래서 making a poor impression 누구에게 남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others에게 남긴 거죠. making. 그래서 이 예시에도 보듯이 2초가 중요한데, 우리가 평범하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잘못된 첫인상을 남기는 것이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그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what like에다 했죠. 네가 뭐 같이 보이는지가. 의주동은 단수치고 하니까 S 붙이죠? 정말로 말해준다. 너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그 다음 첫인상이 뭐다? 중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진정으로 어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외모, 어떤 인상, 첫인상 뭐 이런 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이건 좀 빨리 끝났어요. 네.